둘, 셋! 예! 애플 수박! 아니, 이런 수박이... 예, 이게 사실 수박인 애플 수박이라는 건데요. 이 수박의 영양은 저 씨하고 또 껍질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얇아요. 얇기 때문에 껍질 씨앗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된 어떤 품종 개량이 된 일종의 수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시 이걸 만들었다 이거죠? 품종 개량한 거죠? 네, 품종 개량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한 그런 애플 수박입니다. 그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과처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다 해서 이름이 애플 수박이라고 이름이 붙어졌고요. 껍질이 한 1mm에서 2mm 정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네. 껍질까지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게는 지금 보시면 사과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보통 사과가 한 400g 나오는데 애플 수박은 한 700g에서 한 1000g까지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애플 수박은 이렇게 덩굴처럼 다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도 강하고 또 수박에 있는 영양이 그대로 다 있어서 영양 면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공급도 좀 이렇게 적죠.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한 만 원 정도. 만원 정도. 네. 근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 오늘 뭐 먹을 법 드렸어요. 네. 애플 수박도 한번 맛보시죠. 오늘 호강하는데요, 진짜. 네. 저는 이거 진짜 상남자답게 이거 그냥 사과 씹듯이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껍데기 보니까 껍데기가 얇더라고요. 이게 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달다. 달아요. 달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아유, 무지하게 다르네요. 근데 껍데기가 진짜 씹기는 좋겠네. 왜냐면 껍데기가 연하지 않고 껍데기가 질겨요. 한번 씹어볼래요? 아니요. 뭐, 수박을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야. 한번 껍데기 맛 좀 보세요. 뭐. 대표로. 아유, 진짜 아주 맛있게 먹네. 아, 껍데기 먹을만해요. 풀리예요? 풀리? 아니 왜 나는 안 풀리야? 껍데기가 그렇게 질기지 않습니다. 예, 먹을만합니다. 질겨요. 어떻게 사과 껍질 먹는 거 정도 되나요? 그거보단 약간 더 이제 억센 느낌이 하지. 있는데 예. 먹을만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속 내용물만 먹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수박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껍질째 같이 먹으니까 이 수박 속의 단맛과 그 오이의 청량함이 같이 느껴집니다. 네.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씹으니까 그 오이의 청량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더해지네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수박 껍질을 먹기 위해서 품종 개량을 할 정도로 그렇지. 이게 애플 수박의 이 어떤 그 껍질 이게 이렇게 영양가가 높은 건가요? 서정원 원장님? 네, 수박 껍질에는 많이 들어있는 게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혈관을 좀 이완시키니까 혈압도 낮추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껍질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애플 수박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제일 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수박 껍데기거든요. 이 골칫덩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껍데기까지 먹는다는 게 이거 진짜 국가적으로 애국하는 거네요. 이것도. 사실 이 수박 자체가 여름에는 최고의 보약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g당 칼로리가 21kcal밖에 안 되는 저열량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자체가 90% 이상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에게 수분 보충하기에는 훌륭한 보약 과일입니다. 네, 사실 수박은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귀하신 몸이었거든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요, 세종 5년에 내시가 수락간 수박을 훔쳐 먹다가 군장 100대를 맞고 귀양살이를 할 정도였고요. 네, 또 영조 36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유생들에게 특별히 왕이 수박을 하사했다라는 문헌도 남아 있습니다. 강정 교수님, 수박이 이게 대단한 거네요. 예, 이제 더 대단한 사실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수박이 남성의 어떤 성기능을 높인다는 연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뭐 남편을 위해서 수박을 시원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강재현 교수님한테 지금 뺏겼습니다. 박상규 원장이 뭐 수박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네. 말씀이라든가. 강재현 교수님이 이제 미국 얘기하셨으니까요. 미국 받고 스페인 갑니다. 스페인 쪽에서 이제 이 수박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운동 선수들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 한 500ml 정도의 이제 수박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했더니 그렇지 않은 때에 비교해서 이제 근육통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좀 낮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추측하기로는 그 수박 속의 마그네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좀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애플 수박은 껍질을 같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만성 질환에 백신이 되는 과일부터 뜨고 있는 슈퍼 과일까지.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게 제대로 먹어야 보약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거꾸로 먹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예. 보통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죠? 껍질을 깎고 그렇죠. 씨도 빼내고 과육만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과일의 효능은 맛과 별개로 사실은 껍질과 씨앗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가능하면 씨앗과 껍질까지 드셔야 질병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과일, 약으로 먹기 위해선 껍질째 먹어라. 강정 교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껍질을 벗겨내는 그만큼 네. 영양분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벗겨내는 과일 껍질에 유용한 기능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 껍질 이만큼 먹는 것이 사과 하나 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 껍질에는 몸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또 안토시아닌 같은 게 있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네. 또 참외 껍질도 항산화 물질이 속살보다 껍질에 5배나 많거든요. 5배나요? 포도 껍질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간 껍질은 어떤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깎아 먹을 때는 배 같은 경우는 10%, 사과는 12%, 감은 16%, 포도는 무려 3분의 1을 껍질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약이 되는 과일, 대부분 씨앗과 껍질까지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보통 그 농약 걱정 때문에 과일 껍질은 또 거의 안 드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고요. 정 그래도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면은 베이킹소다를 표면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에 한 5분 정도만 담궈놓으면 그 성분이 물에 이렇게 녹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꼭 또 주의하실 게 이 과일이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너무 물에 마냥 오래 두시면 그러면 또 영양이 빠져나가니까 재빨리 씻어서 드시는 게 맛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가 뭐 맛도 있고 뭐 시원하게 먹는 그 맛의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껍질이야 조금 질겨도 그렇다 치더라도 씨는 사실 그게 씹어도 텁텁하고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씨앗은 그 과일을 압축시켜 놓는 영양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박씨, 참외씨, 석류씨, 포도씨에도 이 과일 자체보다 영양분이 더 들어있거든요. 석류씨에는 이제 피로해소가 되고 동맥경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포도씨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화를 억제시켜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고 참외씨는 또 숙변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피를 맑게 해주고요. 또 대부분의 과일씨들이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력 캡슐을 이제 통째로 먹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서재구 원장님, 네. 먹으면 안 되는 씨도 물론 있겠죠? 네, 식약처 식품공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복숭아 같이 생긴 애들, 그러니까 복숭아 씨, 살구 씨, 매실 씨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은 그 아미그달린이라고 우리가 뭐 비타민 B17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는 시안화라는 것들이 청산가리처럼 예,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과 씨 같은 것들도 잘못 먹으면 경련과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내 몸을 위해 매일 꾸준히 먹어야 하는 과일.
그런데 내 몸 살리는 과일 섭취법. 이 과일 섭취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과일, 내 몸을 위해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자, 김은경 선생님, 네.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겁니까? 우선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셔야 됩니다. 과일은 후식이 아닙니다. 또 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처럼 같이 먹을 수 있게 식탁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과일을 밥상 위에 올려라. 그게 밥맛이 날까요? 너무 달지는 않을까요? 아, 오히려요. 밥상을 차릴 때 과일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의 맛을 달게 위해서 설탕을 넣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당들을 넣죠. 근데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단맛이 천연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과 또 산이 또 입맛을 굉장히 돋구게 해주고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의 맛을 또 풍미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건강하면서. 그렇죠. 예, 뭐 고기 제일 때 우리가 뭐 키위라든가 또 배 뭐 이런 거 넣잖아요. 그렇게는 해봤는데 과일을 반찬으로 먹는다? 전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냥 먹기 힘든 씨앗이나 껍질 같은 것도 이제 네. 음식으로 같이 하면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먹기가 편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몸의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어떤 이 과일이 약의 기능으로도 또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과일을 밥상 위에 올려라.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과일로 만든 반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뭔 세상에, 나 진짜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과일로 만들었다 해서 뭐 낯선 요리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후식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예. 외국에서는 과일이 들어간 요리가 굉장히 많아요. 태국에 가면은 이제 파인애플을 반 잘라갖고 네. 파인애플 넣어서 파인애플 볶음밥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사과 갖고 애플파이도 만들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다 토마토. 이태리의 파스타에만 토마토 소스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토마토로 스프도 끓여서 또 먹잖아요. 카레라이스에다가 사과도 넣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거 김치찜 아닙니까? 네, 돼지갈비가 들어간 김치찜인데요. 여기에 뭘 넣냐면 토마토가 들어갔습니다. 토마토하고 네. 김치하고 그게 어울립니까? 잘 어울려요. 김치찜 같은 경우에는 신김치라잖아요. 신김치가 이제 너무 신맛이 강할 경우에는요.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천연당이 신김치의 그 맛을 더 감칠맛이 나게 바꿔줍니다. 약간 덜 익은 토마토 있죠? 단단한 토마토를 넣고 끓이면요. 신맛은 날아가요. 신맛은 끓이면서 날아가요. 이 토마토에 어떤 성분이 그런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이 글루타민산이에요. 근데 토마토에는 그 글루타민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감칠맛을 더 높게 해주는 거죠. 예. 밑에 돼지고기 이거 기름까지 있는데. 아, 토마토의 또 영양 성분의 빨간색이 그 라이코펜 성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을 만났을 때 그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기름이 같이 하면서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도 이 국물에 잘 깨다. 흡수가 되고 퍼지게 되죠. 그리고 라면 끓여 드실 때 토마토를 좀 넣고 끓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라면의 짠맛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감칠맛이 더 올라갑니다. 네. 궁합이 맞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도 네.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깍두기도 있습니다. 참외 깍두기. 나 수박 가지고 한 거는 저 먹어도 봤고 담고도 봤는데 참외도 할 참외도 하네요. 원래 참외로 장아찌 하면 맛있잖아요. 네. 그 껍질 쪽은 오독오독하고 네. 살 쪽은 아삭아삭해서 정말 그거 아주 그냥 밥맛 없을 때 물에 말아서 그 참외 장아찌를 먹으면 아,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죠. 맞습니다.
참외가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생껍질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질기기도 하고 약간 쌉스름하기도 한데 이렇게 참외를 깍두기 마냥 무처럼 이렇게 썰어서요. 껍질째 소금에 살짝 절이세요. 그러면 이 껍질이 부들부들해져요.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서 드시면은 껍질째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 참외 껍질은 가육보다 5배 생리혈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째 같이 드시는 게 좋죠. 이것도 나중에 저 우리 찜깍두기처럼 그렇게 됩니까? 약간 신맛이 드는데요. 사실은 참외깍두기는 즉석깍두기처럼 즉석김치처럼 바로 버무려서 드셔도 됩니다. 예. 무는 그냥 드시면 이게 좀 매운맛과 쓴맛이 있잖아요. 근데 참외는 달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니까 그냥 바로 드셔도 좋고 또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어서 걱정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참외깍두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기 장아찌도 있습니다. 네. 감말랭이 장아찌. 네. 먹어보고 싶네요. 네. 요즘은 그 감, 일반 감과 꽃감의 중간 말랭이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껍질째 말랭이를 해갖고 이제 꾸둑꾸둑하게 감을 말려. 이건 집에서도 말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신 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장아찌 무침을 해서 버무려서 드시면 밥 반찬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맛있겠다. 네. 집에서 어떻게 말리죠? 마당도 없는 경우에는? 요거는요, 이제 요즘은 이제 베란다에서도 햇볕이 좋으니까 잘 말려져요. 말려지는데요. 낮에 햇볕이 들 때는 이제 그 바로 노출해서 말려주시고, 근데 노상 그렇게 말리면은 딱딱하게 말려지니까 저녁 때는 그늘진 곳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옮겨가면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말리면 안 되나요?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또 10분 건조기가 또 많이들 갖고 계셔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말리실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네. 가능해요? 네,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 10분 건조기 살려는데 돈 굳었네요. 네.